안녕하세요. 시은 크리에이터 럭키비비 홍순영입니다. 수현님, 저희가 오늘 온 이 공간은 정광 어울림 청소년 문화유지 공간입니다. 이 올라라는 공간에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자치활동이나 문화활동들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라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보러 가시죠.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VR 존인데 여기서 이제 VR 장치랑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가지고 게임이나 체험 즐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소품 같은 게 이제 좀 많이 있거든요. 공도 있고 보시면은 여기 공도 있고 여기 공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활 같은 게 있는데 아마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VR을 저기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공간으로 한번 가보시죠. 댄스 연습실입니다. 가보시죠. 네, 여기는 댄스 연습실이라고 합니다. 춤추는 걸 볼 수 있는 거울도 있고요. 아, 잘생겼어. 여기는 탈의실 공간이네. 편한 이제 추리링 복장으로 갈아입을 수 있고. 아.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노래 연습실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그런 코인 노래방처럼 돼 있는데요. 오. 네. 일단은 일반 노래방에 비해서 시설이 아주 좋아요. 제가 너무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제가 부르면은 원곡이랑 너무 똑같아서 저작권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 지금 보신 공간들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개방이 안 되고 있지만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이 공간을 쓰시려면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사전 예약을 안 하시더라도 공간에 오셔서 검색대 중에서 실시간으로 예약을 해서 공간을 쓸 수 있으니까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머, 훈영님 책 읽고 계셨어요? 아, 그럼요. 무슨 아, 책인가요? 이비키스라는 책인데요. 저 처음 보면 책은 약간 한 이 정도는 돼야 읽거든요. 수현님 어떠셨어요? 아, 저는 어떤 게 제일 이용하고 싶은 시설이었나요? 저는 아무래도 VR 이런 거 이제 네? 좀 체험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VR이나 네, 댄스, 아 댄스는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댄스는 여러분들이 써주시고 저는 VR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청년 공간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제 저희 아까 청소년 공간을 이제 다 봤고 이제 저희가 지금 온 공간은 이제 정왕동에 있는 청년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청년 공간이거든요. 성민님은 이제 여기 좀 이용 많이 해보셨어요? 네,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뭐 취업, 창업 관련된 이제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는 20대 때 이 공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친구들이랑 회의 공간으로도 많이 이용했었어요. 20대 때? 지금도 20대예요.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설 같이 구경하러 가볼까요? 소방 키친 공간 가볼게요. 네. 여기는 뭐 하는 것이죠? 아, 여기는 대팀 프로젝트도 있어갖고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강의나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밥 한 끼라고 해갖고 반찬 만드는 클래스를 했었어요. 왜냐면 아. 여기 이렇게 부엌 시설이 있거든요. 오, 소리 되게 좋네요. 네. 저도 여기서 요리 했었거든요. 알죠? 선영님 공간 운영 다니시죠? 네. 코워킹 스페이스입니다. 이 공간은 회의도 할 수 있고 1인 공부하는 작업실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복층으로 되어 있어갖고 동시간대에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입니다.
여기 이렇게 바 테이블도 있어갖고 창가 앞에서 개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최근에 풋살경 생겨서 풋살경기도 볼 수 있겠네요. 작품을 그림으로 만들어서 사진 액자에 담아서 전시회를 하고 싶으면 청년 스테이션에서도 언제든지 선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제 작품도 여기다 걸어놓을 수가 있는 건가요? 작품 활동하시나요? 아 그럼요. 제가 뭐 걸어다니는 작품이거든요. 죄송합니다. 프로그램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아니 이거는 뜻깊은 공간인데요. 왜냐면 이거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제 친구들이랑 같이 만든 공간입니다.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저희가 다 식물도 만들고 했거든요. 와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린 학습 공간? 책을 읽든지 뭐 노트북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해서 프라이빗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슬리퍼로 갈아 신으셔야 됩니다. 많이 이용을 해주세요. 진짜 넓어요. 3단으로 되어 있어서 네, 여기 보시면 이쪽 벽에 스크린이 이제 있는데 스크린을 쏘면은 각 단에서 다 보일 수가 있게끔 아 배려가 깊습니다. 진짜로 네. 거의 메가박스예요. 이제 3층이 제일 좋은 공간인데요. 여기는 좀 누워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누워가지고 여기 이제 영화를 틀어서 영화를 본다던가 그래서 잔다던가 여기는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순영님 청년 스테이션 같이 둘러봤는데 어떠셨어요? 아, 저는 뭐 청년 스테이션은 오래 봐왔으니까 추억들 뭐 옛날 생각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순영님도 내년에는 20대니까 그렇죠. 청년 스테이션 많이 이용해 주시고 네. 그리고 올라 같은 공간도 네. 만 23세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두 군데 순영님 많이 이용해 주시고 네,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